오랜만에 코스트코 비즈니스 센터에 왔어요. 요즘에는 코스트코도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정말 코스트코 오랜만인 것 같네요. 입구부터 지금 커피 할인하고 있었어요. 연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쿠키랑 초콜릿이랑 뭐 선물 세트 굉장히 많았거든요. 코코아 밤인가요? 요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 진짜 종류도 다양하고 패키지가 예뻐서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아 보였고 또 제가 먹고 싶게도 생겼더라고요. 천천히 둘러보시면 원하는 사이즈와 가격대가 다양하고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쿠키 컬렉션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벨기에 초콜릿으로 만든 쿠키고요. 종류 진짜 다양한데 가격 너무 좋죠. 15불이래요.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맛있잖아요. 버터 쿠키. 지금 세일 중은 아니었지만 가격 좋더라고요. 와, 이 페레로로쉐 컬렉션 이건 제가 먹고 싶네요. 집에 저는 너무 아직 군것질 종류가 많아가지고 아쉽지만 구매하진 않았어요. 코스트코 비즈니스 센터에는 초콜릿, 젤리, 뭐 아이들 과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간식까지 진짜 종류가 많아요. 요거를 뭐 샅샅이 다 둘러보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 민트 트레이더조에서 낱개로 사먹는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여기 12개씩 팔긴 하지만 가격 진짜 좋네요. 이것 외에도 껌이나 민트 아니면 아이스브레이커 요거 종류 많아요. 멘토스도 있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대량으로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일반 코스트코처럼 중간중간에 할인하는 제품들 많이 나와있거든요. 리츠 크래커 할인 중이네요. 피지도 지금 세일 중인데요. 이거는 사실 세일할 때 아니면 마시기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거 세일할 때만 사가는데요. 오늘 한 상자 사갈게요. 이맘때 되면은 코스트코에도 단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보였던 단감은 진짜 한국에 파는 것처럼 크고 좋더라고요. 요것도 하나 사갈게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요즘 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 미국 와서는 저는 귤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져봤는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사실 맛이 어떨까 싶긴 한데 그래도 맛있을 수 있으니까 한 망 사가지고 가볼게요. 이게 어떤 거는 뭐 되게 달지는 않지만 또 엄청 시지는 않고 뭐 이래서 뭐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정도? 뭐 그 정도긴 한데 지금 뭐 어떤 건 진짜 달아요. 이거는 막 거의 약간 환타 먹는 것처럼 단? 괜찮은 것 같아요. 양도 되게 많은데 2.27kg, 5파운드거든요? 근데 거의 5불 조금 안 하니까 괜찮네요. 미국 귤, 잘만 고르면 뭐 나쁘지 않다. 평소에 이거는 못 보던 건데요. 기프트 박스라고 하면서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있네요. 주스 귀신이 게토레이를 사겠다고 하는데요. 게토레이 맛만도 진짜 다양하죠? 근데 역시 주스 귀신은 오렌지를 선택하네요. 24개의 가격인데 가격 정말 좋죠. 근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산 것들이 다 약간 주황색 대잔치네요. 냉장고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또 이렇게 주스를 괜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네요. 요거 하나 사갈게요. 네이키드 주스 12개 들어있는 거 요거 세일 중이라서 사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냉장고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건 못 샀어요. 블루베리 올가닉은 아닌데요. 이거 가격 진짜 좋았어요. 3불 좀 안 하네요. 저는 깐 마늘은 샘스클럽보다 코스트코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이 김치는 코스트코에 작은 사이즈 판매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센터는 큰 거 판매해서 이거 참 사다 먹기 좋아요. 두부 하나 마침 필요했는데 요거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4팩 들어있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맛있을 것 같다고 했던 건데 아직 판매하고 있네요. 가격 너무 좋죠? 12개에 10불 좀 안 하네요. 뭐니뭐니 해도 코스트코 비즈니스 센터는 고기죠. 근데 여기 삼겹살 통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코스트코 비즈니스에 있는 삼겹살은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이에요. 껍데기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일반 코스트코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제가 아직 뭐 파운드 이게 좀 어색해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뭐 40몇 불? 이렇게 뭐 용량에 따라 가격은 좀 차이나요. 미국은 속꼬리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쉽게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코스트코 속꼬리는 항상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진짜 기름이 너무 많고 너무 별로거든요. 근데 여기는 웬만하면 늘 괜찮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숄트립 좀 필요해가지고 이거 사러 왔어요. 이거 이렇게 큰 덩어리가 74.35예요. 파운드당 4.49라고 하고요. 이거는 16.56파운드네요. LA 갈비도 상태 좋아 보였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거 양념을 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지는 않았어요.
돼지 등갈비도 여기는 두 줄씩 이렇게 묶어 팔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23.64. 너무 좋죠, 가격. 대형 냉장고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이 걸려있는 이 통 양이죠.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데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부위를 모아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런 것도 있네요. 뼈가 없는 큐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양이 6.8kg예요. 이 밖에 냉동식품들은요, 일반 코스트코에 있는 것들 거의 그대로 있어요. 지인분께서 저한테 이 꿀을 정말 강력히 추천해 주셨거든요. 귀엽기도 귀엽고 좀 통이 너무 크지도 않아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세묶음에 15.99인데 저는 집에 꿀이 너무 많아서 사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꼭 한번 사봐야겠어요. 이 망고 아는 분 댁에서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불 세일 중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탄탄맨이라서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하필 또 농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요거 지금 할인 중이고요. 9.09? 아니, 끝자리가 왜 이러죠?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인친분께서 요거 뭐 먹을만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세일 중이에요. 9.99. 햇반이 세일 중은 아니에요. 근데 12개나 들어있고 세일하지 않은 가격인데도 되게 괜찮아요. 요거 한인마트 가면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근데 요거 가격 참 좋네요. 던킨 원두가 오랜만에 할인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은근히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6.50 할인해서 17.09. 저는 이 원두가 그 미국 마트에 파는 원두들 중에는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오리지널 블렌드? 그러니까 막 특별한 원두, 뭐 스탬프타운이나 아니면 인텔리젠시아 이런 걸 제외하고 마트에 파는 거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나 뭐 그 뭐야 피츠커피, 뭐 던킨 이런 곳 중에는 여러 개 시도해봐도 그냥 얘가 제일 무난해요. 드립으로 먹을 때 이거 가끔 마시거든요. 산미가 있긴 한데 저는 산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 정도 산미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이거 갈려져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홀빈을 넣어야 되는 분들은 이거를 쓰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드립으로만 먹어요. 이거 추천해요. 자주 사먹는 이 라자냐 오늘도 하나 사갈 건데요. 가격은 16.89예요. 맛있어요. 저는 버거킹 아침 메뉴에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 팔고 있고 왠지 맛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또 할인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면은 진짜 저 혼자 다 먹어야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사진 않았어요. 요즘 한국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미국이 독감이 유행이라서 에드비라고 타이레놀하고 싹 다 뭐 대란이 났다 이러길래 한번 봤는데 되게 많던데요. 게다가 타이레놀은 이불 할인 중이더라고요. 약 정말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